자, 우리가 그 주제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치면 어떡해요? 이걸 보자. 이미 뭐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버렸잖아. 유리화를 할때 얘랑 얘랑 맞춰가지고 화면을 내려면은 뭘 곱해줘야 되지? 1도 되고, 다시 이렇게 해도 되지. 순서 바꾸기. 아마 이게 더 편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숫자를 바꾸는 능력. 자, 이런 게 있다. 예를 들면, 계산한 요령. 더하기 빼기는 곱하기 나누기랑 틀려가지고 막 바꾸면 되지 순서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4, 11, 16, 아 헷갈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럴 필요 없잖아. 10, 20, 29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마찬가지야. 이거 뭐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빨리 하면 하나 요령이지. 자, 이거를 넣는데, 자, 분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왜? 왜 그래야 될까? 이거랑 서로 다르면 어떻게 돼? 그럼 밑에만 이렇게 곱하면 안 되는 거야? 밑에만 곱하면 안 되나?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자, 항등식을 유지하기 위한 거야. 이건 결국 뭐야? 1이기 때문이지. 1. 설명해 주자. 1. 1분의 1. 4분의 4.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핵심 포인트. 저는 이걸 틀리더라고. 저는 보니까 요 계산할 때 그냥 뭐 분자만 곱해버린다든가 분모는 안 해두고 이해되니? 마찬가지로 이게 아니라 이런 모습인데 뭐 유리화를 해봐라 라는 문제가 있다면은 곱할 때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해줘요? 이거랑 뭐분의 뭐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건 그냥 이 플러스 맞아. 원도 굳이 이거를 뭔가 손을 댄다면은 뭔가 문제에 따라 변형을 한다면은 얘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그럼 얘는 어디다 곱해줘야 돼?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건 어디 가지? 이거 이해되니? 이거 알겠어? 자, 우리 문제로 돌아가면은 여기서 극한값을 하는데 무한대를 대입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고 하자. 다 n분의 1 했다고 해. 자, 그럼 어떻게 되니? 여기서 한번 다양한 방식을 한번 적용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풀어볼까? 바로. 요 n분의 1을 한번 다 넣어보는 거야. 왜냐면 우리 극한을 대입하기 위해 가지고
무한대로 대입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걸로. 1분의 1을 다 넣어보라고. 다 곱해볼까? 다 곱해볼까? 자, 요거를 아주 계산 한번 해보자. 아니, 요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아, 이 다. 괄호, 요건 괄호, 괄호. 요거 있잖아. 뭐 분의 1로 바꾼 다음에. 원래 이거잖아. 1분의 이걸로 한 다음에. 양변 다, 분모 분자 다 n분의 1 곱해보는 거야. 커피 or tea? 오케이. 과자 메뉴를 좀 바꿨어. 이거는 A가 어딨니, A가? A? A 아닌데? N, N, N. N으로 해. 자, 요거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해봐야지. 자, 영아, 요거를 항이잖아? 그럼 요걸 여기도 곱해보고 여기도 곱해. 그렇게. 요런 유사한 문제를, 지금 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런 유사한 문제를 다 대응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지. 자, 어떻게 됐어? 그럼 잘했어. 그러면 선생님 하나 더 앉아줄게. 이거 집어넣어봐. 근 루트 안에 집어넣어봐. 분모 N은. 분모 N은? 응.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잠깐만, 위에 루트는 어디 갔어? 위에 루트는? 위에 루트는 없어졌니? 지금 어디 안 되는지 안 했지. 지금 이거 모르는 거야. 지금 잘 모르는 거야. 정확히 예전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수학을 어떤 계산 방법 있잖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건 이거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이런 불상사 벌어져요. 왜냐면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잖아. 이거를 요한 얘를 루트를 모습을 안 보지. 쉽잖아. 숫자로 이게 원리를 이해하면은 쉽잖아. 그렇지. 자, 거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단계.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하자. 얘네는 어떻게 해야 돼? 얘네? 그럴 때 하나를 못 합친? 못 합칠 거야. 자, 외우는 게 아니야. 모르겠으면 숫자 넣어보면 돼. 합칠 수 없어? 합칠 수 없어? 있음? 있니? 없니? 없니? 뭐 숫자 넣어서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숫자 넣어봤니? 그러면 안 합치고 계산해. 안 합치고. 안 합치고 계산해 보죠. 어떻게 돼? 그러면 n 제곱분의 n을 그러니까 2제곱분의 2를 다 루트 씌우고 해볼까? 2제곱분의 2로 해가지고 전체 루트 씌우고 계산해보면 어떨까? 따로 한 거랑 묶어서 한 거랑 같네 그럼. 다르다면서 다르다 그랬죠.
나 다른데 왜? 같아 달라. 다른 숫자 넣어가지고 조금 더 해볼까? 응. 스스로 발견해 나가면 돼. 문제 풀다 막히면. 야, 수능 문제 절반만 풀어봐라. 그럼 바로 한 3등급 나올걸? 다 안 풀어도 돼. 어, 쉬운 것만 몇개 풀어도 등급 쫙 올라가네. 아, 이걸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돼. 어때? 가자. 그럼 여기서 자 꼭 이 방법으로만 풀라는 건 아니고